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12-1 시작하겠습니다. 자, parents, 부모. 자, 부모는 can do, 할 수가 있다. 조동사, 동사원형. 자, 멋지 여기서 많은 것을 하다에 셀 수 없는 게 나와졌습니다. 자, create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 condition은 상태. 자, 상태고, in each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관계 부사 외열의 역할을 해요. 그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자, 아마 앞에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의 예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초기의 성공의 경험들은 도와줘. 아이들이 개발하도록 긍정적인, 현실적인 것을 기대에 근거해서 성공에 대한. 그리고 자부심을. 자, 그래서 초기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지금 예시 1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얘는 높고. 자, the challenge for the parents is to provide에서 the challenge가, the challenge란 말은 도전이지만 보통 힘든 도전을 말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부모를 위한 상황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B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중요한 strategy, 전략. 자, 그래서 전략이 주어고요. 자, involves 단수로 썼죠. 자, 연료하는데, 자, working with them. them이 말하는 것은 아이들. 왜 안 들어가죠?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 on은 여기서는 쭉 가다가 보시면은 task 받아주는 about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임무들에 대하여의 뜻이에요. 자, enjoyable 형용사 1번, 즐길 만한. 자, 그러나 challenging 형용사 2번이죠. 힘든 도전에 대하여 함께 일하는 것인데, 자, that은 여기서 앞에 나오는 도전들이에요. 이 도전들은 자, 복수 동사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자, 그러면 부사가 difficult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점차적으로 라고 해석하기보다 놀라울 정도로가 더 맞습니다. 어려워지는데, 자, whether it's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임무가, 자, learning to play the piano. 자,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든, 1번. 그래서 동명사 1번 썼고요. 자, 2번, 자, building blocks. 블럭을 만드는 것이나 and 레곤을 만드는 것이나 자, 맨 마지막에 or 자, whether A or B 여기 들어간 거죠. 3번 또 동명사 자, building, climbing on the 정글짐 올라가는 것이든 상관없이 뜻이겠죠. 갈수록 어려지는 말이에요. 애들 키우기와 함께.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더 챌린지, 힘든 일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게 더 챌린지겠죠. 그래서 BC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BCA네요. 자, 챌린지는 보통 도전이지만 도전, 힘든. 자, 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인데, for parents, 부모를 위한 힘든 상황은 실제 주어는 challenge 단수였어요. is to provide가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용법이죠. 동격이. 앞에 나오는 challenge랑 제공하는 거랑 동격의 구조를 지금 똑같습니다. 자, 제공하는 것인데, support. 지지. 자, 지지를. 자, 어떤 지지하면 that 생략 구조겠죠. Their child needs and wants 하는 그들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지지를 제공하기 힘들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then let 허락하는데 그녀 her work 그녀의 일이 on her own 하면 herself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녀 스스로 하기에 놔두 허락하다 뜻이죠. 여기서는 허락하기에 놔두기가 어렵다. 자, without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자, taking over 자, and without 또 같이 쓴 거예요. 여기서는 자, without doing 또한 ing 썼죠. doing is는 약간 어떤 임무겠죠. task겠죠. 자, 임무를 for her. 그녀를 그녀 스스로 하도록 허락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없이 지 스스로 하게 놔두기 어려워. 보고 있자니까 막 답답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가만히 있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A 보시면 자, A의 전체 내용이 지금 결론에 들어가는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초기의 성공의 경험들은 자 돕는데 자 help 준사역 동사 develop 동사 원형 썼죠. 자 어린 아이들이 개발하도록 optimistic 긍정적 자 reality based는 현실에 기반한 현실에 근거한
큰 거 아니고 큰 거 아니죠. 현실의 근간 expectation 기대치. 자, 기대치를 for success 성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기대치가 1번이고 자, 두 번째가 자, confidence 자부심. 자부심을 이게 2번이고요. 자, 그다음 prepare. 자, prepare 일 여기서도 왜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help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help 준사역 동사 동사 원형. 자, 도와주는데 prepare 준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줘. 아이들이 자, to discover 발견하기 위해서로 썼네요. 도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죠. 자, 동사 원형 썼고 자, 그들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 자, the kind of activity. 어떠한 종류의 활동인데. 자, 그래서 that 이렇게 kind of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대시 받아준 거는 활동들 받아주고 있죠. 활동들인데 자, ultimately 하게 궁극적으로. 자, 그 다음 동사 become 돼야 돼요. 왜냐면 앞에 나오는 복수기 때문에. 얘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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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입니다. 자, become intrinsically는 본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부모들이 안 해주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냈을 때 궁극적으로 아이들 어떻게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자, 데미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액티비티 그들 스스로 했던 활동들에 대하여.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주제를 정리해보면 부모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밥도 먹여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싶지만 요거를 참아야 된단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참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그런 환경 조성을 하자 라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들의 성공을 위한 부모들의 환경 조성.